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흉 같은 불경기라고 하는 유머인데 고양이가 쥐를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런데 다 잡았다 싶었는데 이 쥐란 놈이 지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호텔감에 사로잡힌 고양이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꾀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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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짖어댔습니다. 그러자 지구 속에 있던 쥐가 뭐야 이거 바뀌었나? 그러면서 쥐가 머리를 싹 내미는 순간 고양이 발톱에 잡히고 말았어요. 쥐를 잡고 의기양양하게 가면서 고양이가 한 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살아남으려면 2개국어 정도는 해야 먹고 살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9장 1절로 7절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고 메시아의 능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 죄값으로 인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도 찍질 않았기 때문에 제목을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원래 제목은 이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주전 9세기에 망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둘 다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잡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연 원리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회개하면 살고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33년과 732년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강대국한테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른 방법 찾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쌓은 것이 무너지면 10절에 보니까 돌을 다듬어서 쌓겠다. 뽕나무가 꺾이면 우리는 백향목 갖다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본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개인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이런데 여호와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도 몰라요. 무의식 중에 거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썩은 머리와 꼬리를 흔들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머리와 꼬리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세우려 했지만 그들의 악한 행태, 그러니까 거짓말과 위선을 행하는 행위는 꼬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직급에 맞지 않는, 자기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자기의 직분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적어도 지도급에서 존경받는 그런 성직자로서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만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자기들이 높임받는 존경받는 자가 되고는 싶어 했지만 그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용인할 수 없는 이런 짓들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거듭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심령은 돌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고 그리고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참회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이전에 행하던 죄악을 더욱 고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완악해져요. 점점 깜빡해집니다. 농사의 원리에서 땅을 갈아엎고 기경을 하고 자꾸 뒤집으면 부드러운 흙이 되지만 내버려두면 더 단단해져서 아무 씨도 뿌릴 수 없는 이런 땅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자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뀌지만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기에 오만 오염된 것들, 오물들이 꽉 차이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와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거기서 파급되는 이 영향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이 나라에 보면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결국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온 나라가 떨어져가고 시끄럽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기회를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중에 첫째는 무관심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냥 듣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이게 무관심의 죄예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요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나와 무관한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
이 무관심,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는 어떤 면에서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죄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반항의 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다시 세우지 뭐, 이거예요. 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인간적인 사고 속에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점점 더 강박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거역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옵니다. 이스라엘 경우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었어요. 12절에 모든 방면에서 원수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그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어제까지 동맹국이었던 아람과 블레셋에게까지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맹관계가 철저히 끝나버리고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앞에는 아람 군대,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딱 포위를 하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역병이 생겼을 때 철저하게 공항에서부터 차단하고 이러면서 격리 조치했으면 이렇게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만큼 이렇게 흉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친구 이웃 좋아하고 뭐 이웃은 어려울 때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게 이웃이라더니 이게 이웃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죽어가고 공포에 이 도가니에 쌓이는 게 이게 이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 우한에 폐쇄됐고 봉쇄됐고 그 고통받는 거 우리도 갔다가 우리도 좀 전염시켜서 우리도 고통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웃입니까? 이 정신 나간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흉흉한 거예요. 나라가 거기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그런 사람 말하는 꼬라지 좀 봐요. 아, 그 뭐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 거기서 묻어와서 그렇다고. 이게 어느 나라 장관인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중국 편을 들어요. 이런 못된, 이 정권이 친중 정부라 그래요.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최근 뉴스, 오늘 새벽 뉴스입니다. 중국의 중난산이라고 하는 사람, 중국 공정원의 원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한 코로나는 중국에서 발병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왔을 수도 있다. 이게 완전 떼는 기질이에요. 완전히 덮어씌우고 남에게 거짓으로 갖다 덮어씌우는, 이게 오늘 새벽 뉴스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이게 친구입니까? 이런데 지금 이 정부, 이 지도자들, 이 정권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 예배드리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만큼 그때 압박했으면 이 나라 이렇게 창궐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때 초기에 대응 이렇게 철저히 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온통 난리가 안 난다고요. 초기 대응 부실하게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중난산이라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야? 중국 공학 학술원이에요. 학술원, 그 학술원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진의 책임을 남한테 떠다 밀어요. 이제 우리나라요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00개국도 더 되는 나라에서 절반의 나라에서 오지 말아라. 한국 사람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외교적으로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여러분 이건 국가망신이에요. 국가망신. 이거 역병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300명, 500명, 800명씩 망들어나는데 누가 우리를 좋다고 환영하겠어요? 글쎄, 좌파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또 목사님 뭐 정치적인 나이 설교
몇 주 전에 된 거잖아.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다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벌써 여러 주에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딱 맞아요, 이 시대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의도적으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시리즈로 나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적중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 결과는 사방의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생생한 예증입니다. 또 20절로 21절에 내적으로는 내부를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서로 같은 동족끼리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200년 동안 이 피의 역사예요. 아홉 왕조가 바뀌는데 그 중에 19명의 왕들이 등극을 하면서 이 아홉 왕조 속에 200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내분으로 인해서 분열로 인해서 피빈내 나는 전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론이 분열시키고 내편 쫙 갈라놓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전 9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너무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창궐하는 것도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200년 동안 찬탈과 쿠데타의 역사로 얼룩집니다. 북왕국을 대표하는 두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형제를 서로 치고 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결과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죄를 범한 국가와 개인은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는 이 보편적 원리를 깨달았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진노로 이 땅이 소화되리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땅이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불길은 개인적인 죄이든 공동체인 죄이든 삼키고 멸망시키는 불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의 불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불길은 가장 처참한 역사로 인류 최후의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 불로 심판하는 역사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중간중간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포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를 청산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빨리 돌아오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껍데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만 얼마나 주님께로 멀리 갔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도 없는 가짜 죽정인 신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혹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여지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곁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여지는 없을까요? 어쩌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었고 주님을 멀리했고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악한 죄들을 짓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뒤쫓으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저요 오늘 예배하는데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저께 어제 수원시내 여러 교회 전화해보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알아보고 어제 저녁까지. 근데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된다고 이러고 결단을 했었는데 어제 뉴스에는 그걸 취소하기로 했다고 해서 적잖이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뒤에 듣자니 행정관청에서 통사정하고 기자들이 가서 또 취재한답시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예배를 멈췄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떠실래요? 두 주? 두 주 동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 끝나면 이제 예배 다 파괴하고 없애야 되겠네요. 행정관서에서 두 주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주 동안에 해결 안 해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배 다 복원해서 새벽이고 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편하죠? 요새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 하면 달랑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편해요. 나도 편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새같이 안 가고 할 일 없는 데가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그래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다 의심스러워. 저 사람도 코로나? 저 사람도 코로나? 다 의심스럽고 사람 마주치기가 겁날 정도로 두려운 세상.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갈등했어요. 아 지금 그냥 문자를 전송할까? 오늘 주일 예배 쉰다고 갈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니야 그래도 이 실황을 보고 우리 예배에 같이 동참할 성도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우리는 이 실황을 해야 돼. 이게 결국 나로 하여금 예배를 지키게 한 거예요. 지키게 잘했지요. 우리 교회도 시에서 전화 오고 뭐 구청장님부터 동장님부터 찾아오고 야단이었어요. 예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할 거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서 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라고 했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 100% 마스크 다 쓴 사람만 입장시킬 거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부터 100% 다 마스크 썼어요. 나만 안 썼어요.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벗으면 이렇게 하면서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마스크를 벗었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그냥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잘하겠다고 그 이해를 구했어요.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심판받을 여지가 있다면 심판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온다고 말씀했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아야 하고 여기서 구원 받아야 하고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